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가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낙심하느냐 하면, 이거 내가 제대로 죽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가?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과연 뿌리를 내려서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정말 가마감동시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분들의 반응이 나를 이렇게 그냥 축 늘어지게 할 때가 있죠. 왜 그러느냐면 크리스천의 국가들이 아니고 이 국가들이 무슬림의 국가 아니면 인도 그런 타종교의 권한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백성들을 볼 때는 내 무릎 아팠던 건 어디 간데없는데 없어지고요. 걸어다니면서 발이 부러텄던 거는 뭐 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그게 굳어져가지고 그냥 두꺼운 살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도 몰랐는데. 그래 이렇게 그냥 손으로 뜯어지니까 뜯어질 정도로 그렇게 새끼발가락에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는 걸볼 때마다 야 이게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구나. 이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방법밖에 없구나. 내가 거기다 대고 할수 있는 거는 뭐냐? 너왜 낙심하니? 왜내 말을 들고 가는 네가 왜 낙심하냐? 내가 너한테 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등 뒤에서 너를 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허락했는데, 왜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니? 왜 힘들다고 하느니? 이런 음성이 저를 막 그냥 앞뒤로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두들길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그 낙심에서 오히려 내가 용기를 얻는 큰 힘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들고 전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3절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느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에게 맡겨준 낙심이라는 게 낙심이 아니라 바로 영광하고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씌어지는 자부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이큰 은혜 때문에 살똥 죽을 똥 아무것도 눈엔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앞에 나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장 19절을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리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폭과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져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응? 감히 내가 그 자리에 설수 없는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세운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 외에는 딴 걸로 대답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를 얻고 이 복음방송국이 이 전파를 따고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섰던 곳에 하나님의 기사의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씀을 내가 이전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들이 다시 복음방송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릎을 꿇다가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곳에 서 있는데도 우리가 낙심을 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귀한 것들을 내게 줬는데 과연 너는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되어 가느냐 하는 퀘션을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열 가지만 추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그 은혜, 긍휼함, 풍성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셔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자들의 종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인자함을 베푼 것처럼 너도 가서 인자함을 베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자함을 우리가 베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데모스트레이션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가르쳐 준 걸 배운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이 있는 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떠나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덮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것들로 둔화되어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베푸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맡긴 종들과 또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될 때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체험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 평신도라도 하나님 백성 앞에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오히려 내가 과외를 범해서 내가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허락하여 싸우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용서와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높은 자리에 서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더 낮아져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아름다운 그 고난의 것들에 동참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인내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복입니다. 이 인내를 우리는 실천해야 될 거와 그 인내로 인해서 내가 따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을 드리는 종의 반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에 덧입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지혜의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서있질 못하면은 조금 잘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제단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급을 감아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그 동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은혜의 도가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긍휼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우리 흔히 씁니다. 물론 또 사랑이라는 걸 저 신학에서 이건 이런 사랑, 이건 저런 사랑 우리가 가르기도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입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아무것도 다툼이 있을 수 없고 이 사랑에는 경주자가 있을 수 없고 이 사랑 안에는 어떤 택을 걸 수 있는 아무 근거들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의 종이 됐다고 선전을 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본바탕으로 세워지자는 궁유함이라는 것은, 이 궁유함은 헛된 궁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있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이 그냥 찬송, 어떤 말씀 하나가 아니라 나의 생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귀한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쓰여지는 나의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시며 미소를 지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미소 안에 우리가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목전에 갔을 때에 내가 너와 단판으로 심판을 정할 때에 그 심판대에 서가지고 내가 옛날에 네가 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미소를 젓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요, 빛과 소금을 전하는 주의 종이요, 그 빛과 소금을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아주 아주 많은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목사님마다 사업을 하는 목사님은 없었고 목사님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로 꽉 차가지고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말씀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복음방송이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녹아지면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말씀 안에 녹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가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경주자의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차가워 넘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우리에게 충만해도 우리는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각을 뜨는 산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제물이 되진 않고 누구보고 우리가 제물이 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방송국에 나와서 오늘 기도회로 모이지만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각을 뜨는 귀한 제물들이 되어서 십자가에 귀한 도를 전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들만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열매의 단맛을 마시는 귀한 일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여기 얼마나 의인이 많습니까? 한나의 의인을 가지고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무라와 소무라를 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 기도가 전파를 타고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소원하고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